베스트셀러 시인 우리 양세형 씨. 아니 책이 나와서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? 그 제가 이 시집에 아버지에 관련된 시도 굉장히 많은데 시집 나오는 날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아빠 생일인 거예요. 아~ 12월 4일. 아~ 네, 그래서 그 이제 아빠 생일이어서 저랑 동생이랑 엄마랑 셋이서 밥을 먹었거든요. 그래서 밥 먹고 이제 시집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날 동생이 저한테 전화 와서 형 엄마한테 전화 좀 해봐. 그래서 왜?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좀 많이 울었던데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서 엄마 전화하니까 역시나 또 막 막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 주위 개그맨들은 저에 대해서 아니까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는 걸 알지만 엄마도 놀란 거예요. 우리 애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를 몰라줬다는 거에 대해서 그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시니까 저랑 동생이랑 그 집에 이렇게 남겨두고 어쩔 수 없이 뭐 일주일 동안 나가 있는 경우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부모님과의 추억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.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좀 돼서 이제야 뭔가 추억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 이제 저랑 동생은 개그 때문에 또 서울을 나왔고 그리고 좀 뭔가 다시 또 여유가 생기려고 했을 때 이제 아빠가 좀 어깨가 좀 많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병원을 가셔서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뇌암이었던 거죠. 이제 다형성 규모 세포종이라고 그냥 전 세계에서 어쨌든 걸리면은 무조건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는. 근데 이제 그게 그 저랑 이제 동생이랑 엄마랑 듣고 이제 제가 이제 엄마랑 동생은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제가 얘기를 하겠다. 그래서 이제 혼자 들어가서 그냥 아빠 그 아빠가 걸린 병이 이렇게 오래 살 병은 아니라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도 그냥 눈도 안 보시고 TV 보시면서 뭔가 알고 계셨다는 것처럼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저는 사실 유언을 듣고 싶었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언이라는 말을 제 입으로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러면 진짜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. 그래서 끝까지 그거를 얘기를 안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꿈에서 나왔는데 그냥 얘기가 이거예요. 아빠의 유언은 너 하루하루 보람있게 살아라. 이게 유언이야. 이렇게 그냥 이 워딩으로 얘기를 하셨어요. 진짜 꿈에서? 네네네네. 그래서 아빠에 대한 그리움, 보고 싶음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고 안 좋은 생각하고 막 이러니까 이걸 이제 글 쓰면서 이제 풀면서 했던 건데 이렇게 좀 유치하긴 한데요. 아니야, 아니야 너무 좋아. 제목이 아빠라는 네, 아빠라는 시입니다. 아빠. 네. 맑은 하늘, 고요한 바람, 따뜻한 햇살 다 가졌지만 계속 떨리는 내 숨 흰 구름이 두둥실 벚꽃 향기가 집 떠난 재미가 헐헐헐 다 지나가지만 멈춰버린 사진 속 그대여 어둡고 어지럽고 춥고 지저분하고 역겹고 모두 다 떠나도 나 다 이해할 테니 아주 가끔만 바쁘면 살짝이라도 내 꿈속 지나쳐주세요 잠시라도요 나 다 이해할 테니 네 이런 그림입니다. 이야 너무 좋아요. 아 그냥 세상에 저런 시가 한가득이에요. 저 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저의 생각 짧은 글 하루를 좀 보람 있게 살려고 좀 노력을 해요. 잘 지키고 있네요. 네네네네. 효자네 효자.